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 2.7% 상승하며 두 달 연속 2%대를 기록했습니다. 2월과 3월 3%를 웃돌던 물가 상승률이 4월 2.9%를 기록하고 5월에 2.7%로 내려오며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%대였지만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17.3% 올랐고 생활물가지수도 3.1%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. 신선식품 중 신선과일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.5% 상승했는데 배가 126.3%, 사과가 80.4% 올랐습니다.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3.1%로 작년 1월 4.1%를 기록한 이래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